포항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수산물에 대한 품질 인증 제도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6곳이 인증을 받았는데 믿고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수산물 전문업체. 바닷바람에 잘 말린 한치를 손질하고 방건 오징어를 진공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과메기와 장어 등 구룡포 대표 수산물들이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특히 이 업체는 포항시 품질 인증을 받은 이후 주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포항시 품질 인증을 받고서 위생 품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팡 CJ 대형마트 등에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고 포항시 품질 인증 제품을 믿고 찾는 소비자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수산물 품질 인증 제도를 만들어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단 6곳. 해썹의 필수 인증과 더불어 생산자 실명제 그리고 포장 등 엄격한 기준들을 통과해야만 이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구룡포 과메기 2톤 등 포항의 수산물과 수산 가공식품을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포항시는 인증업체가 난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며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어떤 점검과 위생 검사를 해서 품질이 계속 어떤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외국 어떤 수출길도 계속 확장을 해서 시장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를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대형 유통업체들도 포항시 인증업체를 중심으로 물량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